90년대 최고의 힙합 그룹 진우션으로 활동했던 가수 션. 그가 무대가 아닌 교회 강단에 서 있다. 요즘 그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자신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네, 축복과 아름다운 나눔에 대해 전하고 있다. 능력 주시고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탤런트 정혜영과의 결혼은 그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선물, 아내와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이. 이 축복을 경험하는 동안 그는 연예인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겸손과 헌신으로 주님께 나아갔다. 이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 그는 작은 천국을 경험하며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아름다운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보이셨던 사랑과 긍휼을 힘써 나누고 있다는 것이다. 연예계 대표적인 나눔 천사로 불리는 션과 정혜영 부부.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사랑과 축복을 이 땅의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에게 고스란히 갚고 있다. 이렇게 섬김과 나눔을 통해 아주 특별한 사랑을 전하고 있는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나눔의 기쁨과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다시 꿈꾸게 한다. 결코 화려하진 않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나아가는 이들의 삶에는 보석처럼 빛나는 감동이 있다. 늘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자신보단 남을 먼저 섬기고 기도와 삶의 예배자로 그렇게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션과 정혜영 부부. 그리고 주님 가르쳐주신 이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행복한 남자 가수 션을 만나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먼저 택해주시고 또 제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멀리 못 떠나게 항상 잡아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택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법칙에는 참 특별한 것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이야말로 작은 정성이 만들어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바로 그 법칙, 그 비밀을 아는 사나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모신 분은 그 저희들이 보통 참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잘 쓰잖아요. 근데 네. 그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하게 어울리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네. 남편으로, 아버지로, 또 주의 귀한 일꾼으로 참 열심이신데요. 굉장히 인기 있던 힙합 그룹 진우션의 멤버였죠. 션 네. 형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너무나 반갑고요. 네. 너무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예계 대표적인 선행 부부 하면 예. 손꼽히는 네, 우리 시험과 예. 우리 저 정혜영 자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름답다라는 게 네.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 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결혼하신 지 얼마 됐어요, 지금? 이제 3년 8개월이요. 3년 8개월. 그 이제 그런 것도 뭐 물질도 가야 되겠다 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결혼 기념일도 보통은 네. 뭐 요즘 젊은 부부들 기념일 이벤트 하느라고 정말 네. 어떤 때는 보면 저 뭐 하나 싶은데 예. 또 이 집은 아주 특별한 걸 하신다면서요. 네. 제 결혼하면서 얼마 있고 이제 바퍼 최일도 목사님을 예. 예 뵙게 됐어요. 예. 근데 그 전에도 이제 결혼하면서 뭔가 우리가 뜻깊은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만 원씩 한번 모아보자라고 생각. 만 원씩 예, 하루에 만 원씩. 원씩. 예. 예. 그러다 최일도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바퍼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 기념일날 우리만 그 시간을 재밌고 행복하게 보내지 말고 우리의 그 1년 동안 부어주신 그 행복을 나눠보자라는 생각에 그 365만 원 1년에 모은 돈과 그리고 그날 하루 가서 그 노인 나이 드신 분들 식사 제공하는 거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결혼식 발자취를 다 밟는 걸로 예, 저희가 갔던 저희 머리 하는 곳, 그다음에 웨딩 드레스 샵, 아, 그리고 저희 결혼식 했던 곳 이렇게 밟으면서 사진을 한 장씩 매년마다 찍고 있어요. 그러면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1년을 또 꿈꿔보고. 오늘도 사랑해가 아니라 내년에 더 사랑해 예, 작전하시는 그런 예, 과정 같은데 예. 모든 부부들이 그 저 결혼 기념일 되면 남편들 고민합니다. 아내한테 뭘 사줄까? 예. 여자들도 뭐, 고민해요. 그렇습니까? 무슨 고민이냐면 네. 무슨 선물 받을까? 그런데 예. 이렇게 뜻깊게 그 결혼 기념일을 장식한다라는 거 예. 이게 그냥 보통 사람 머리로는 안 돼요. 어떠세요? 정혜영 씨가 그렇게 동의를 하세요? 그런 결혼 기념일을 행하는 걸 기뻐하세요? 예, 너무나 감사한 게 저 혼자의 뜻이면은 또 그거에 또 마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좋은 생각이라도. 근데 너무도 흔쾌히 저의 생각에 동의해 주고 그래 갖고 그게 정말 가정 안에서 기쁨의 어떤 이벤트가 되고 그러니까 그냥 그 보통의 생각으로는 이럴 것 같아. 남도 돕고 나한테도 기념하고. 아 근데 그렇게 이제 함께 동의를 해주니까 네. 그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아기가 몇이에요? 둘 있습니다. 둘. 네. 딸, 이름이? 네. 하음이와 하랑이. 하랑이. 하음이, 네. 하나님의 하랑이. 마음,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그렇게 이름은 누가 주세요? 저기 지금 나오네. 누가 네. 누가 누구예요 지금? 제가 안고 있는. 이게 하음이 첫째 딸이고요. 예. 그다음에 제 아내가 안고 있는 게 하랑이. 하랑이 아들? 아들. 예. 그러니까 하음이는 몇 살? 하음이는 28개월 됐고요. 예. 하랑이는 8개월 됐습니다. 아유, 정말 이쁘다. 근데 그 결혼 기념일만이 아니고 아이들 돌잔치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셨다면서요. 예. 아이 그거는 정말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나 예쁘잖아요. 그럼. 첫, 예, 첫 딸이고 막 그러니까 저도 다른 사람한테도 자랑도 하고 싶고 예. 우리 아기가 이렇게 잘 크고 뭐, 요즘 잘 돌잔치 것, 한다고 네. 얼마나 굉장해요. 야단들이죠. 네. 네. 저도 그런 고민을 하다가 아 그것보다 이 아이가 진짜 평생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거를 뭔가 준비해야 되겠다 하다가 이제 왜 요새 많이 아줌마들을 쓰시잖아요. 예. 네, 저희도 이제 하음이가 태어나기 전에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 우리가 직접 한번 키워보자 바쁘더라도 그래갖고 둘이서 직접 키우면서 아 그래요? 네, 이제 일하시는 아주머니한테 나갈 돈 예. 이제 한 달에 그거를 1년 동안 모아서? 모은 돈과 또 이제 돌잔치 하면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같이 해갖고 네. 하음이 돌 때 2천만 원을 이제 수술 필요한 예. 수술비로 필요한? 수술 필요한 아이를 수술비 3명의 아이를 예. 수술해 주었어요. 근데 아이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 설마 근데 이제 그 도우미 아줌마를 이제 그만두시고 두 사람이 아니 아예 처음부터 없으셨어요. 처음부터. 네, 아 그러면 두 사람이 아이를 잘 키우는데 시간적으로 괜찮던가요? 뭐 쉽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우리 하음이가 세상에 나와서 모든 게 낯설잖아요. 엄마 뱃속에 편하게 있다가 낯선데 그 세상을 적응하는 시기에 예. 같이 했었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그렇구나. 그래갖고 내가 만약에 일을 가면은. 이제 혜영이도 제 아내도 일을 해야 될 때는요. 제가 직접 데리고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뭐 미팅도 다니고 뭐도 다니고 안고 안고 바구니에. 예. 그러면 그 이제 정혜영 씨는 그래도 정말 누가 봐도 이쁘고 다 잘하는 탤런트예요. 그렇죠? 근데 도우미 아줌마 없이 애 낳아서 살림하면서 우리 애 키우자. 그게 사실 참 동의하기가 쉬운 일 아니에요. 이벤트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네, 너무 기쁘게 예, 본인이 직접 다 하겠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게 제 아내한테 그러면서도 왜 이유식 같은 것도 예. 막 파는 것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데 본인이 직접 해주고 싶다고 그렇게 시간 쪼개서 직접 하고 또 제 식사는 바깥에서
안에서 먹게 해서 삼시세끼를 항상 챙겨줘요. 우와. 놀랍습니다, 한마디. 아니, 시중에 예. 밥을 집에 와서 세 끼 다 먹는 사람 남편 이름이 삼식이래요. 예, 정말, 저는 그러면 삼식입니다. 예. 정말 너 삼식이시네. 정말 글쎄요, 이제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참 반듯한 젊은이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결혼하신 지 아까 3년? 3년 이제 8개월? 예, 3년 8개월. 네. 그 이제 두 아이의 아빠 엄마가 되셨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아이들을 지금 돌보신다는 소문이 또 있어요. 네. 어떻게 된 얘기예요? 그건 이제 제 아내가 저희가 컴패션이라는 예. 1:1 양육 하는 NGO 단체가 있는데 네. 3년 전부터 그 단체를 알게 되고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6명의 아이를 후원하고 있어요. 예. 1:1로 예. 편지도 쓰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작은 금액을 한 달에 보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후원하는 딸 중에 필리핀에 한 명이 있는데 클라리제라고요. 그 아이를 만나러 제 아내가 4월 달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제가 가기로 하고 먼저 결정을 했다가 그 아이 클라리제라는 아이가 저희 아내한테 편지를 썼는데 I love you, 마미 정혜영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걸 받고 너무 이렇게 감동하고 마음이 움직여져서 두 아이를 저한테 맡기고 일주일 동안 필리핀에 갔어요. 그래서 네. 가서는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걸 보면서 하루에 컴패션을 그 안 가면은 아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가면은 거기서는 식사 제공과 뭐 공부도 가르쳐주고 다 그러는 거. 그래서 그런 환경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특히 또 저 여자분들은 내 집 마련 꿈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건 누구든지 다 가지고. 네. 저희도 얼마 전까지 월세에 살다가 또 이제 전세로 이사는 갔는데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 꿈이 있었어요. 그걸 위해서 이제 돈도 모으고 있고 그랬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나의 꿈을 잠시 접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게 더 올바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비전 출입을 갔다가 돌아와서 마음이 변하기 전에 우리가 후원하던 6명에서 94명을 더해갖고 100명의 아이들을 매달마다 후원하기로.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100명의 어린이를 후원하는 거예요? 네, 매달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은 좀 뒤로 미루고. 네. 뭐 내 집 마련,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사려면은 네. 뭐 돈이 모자르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자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꿈꿔오던 집을 살려면은 이 정도 금액이 드는데 그 금액으로 1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걸 저한테 제안해갖고 저야 뭐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럼 그러자고. 그 아내가 비전 트립을 다녀와서 94명을 더해서 우리 100명 하자. 네. 그 말 딱 듣는 순간 어떠셨어요? 전 정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혜영이를 보냈구나. 네, 제가 갈 뻔한 거를 제가 갔으면은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을지 그렇지. 모르죠. 예, 예, 근데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이런 마음을 가져서 그런지 이제 그 션 형제가 나눔 강의를 한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 그 만 원의 행복이란 네. 강의를 하셨다는데 예. 그 강의는 무슨 강의입니까? 예, 이화여대에 아이색이라는 이제 그 대학교 뭐라 그래야 되나 동아리는 아니고 이제 모든 대학 이렇게 통합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나눔 강의를 부탁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 대학생들한테 과연 어떻게 참 되게 떨리고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나라는 생각도 네. 많이 하고요. 네. 그랬는데 이제 기도로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말로 내가 많이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저들에게 더 큰 감동과 어떤 실천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갖고 이제 그 거기 오는 학생들한테 어쨌든 제가 이제 후원하는 단체들과 왜 후원하게 되는지 우리 아이들의 가장 좋은 교육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얘기를 한 다음에 그날 원래 600명 이상 오기로 해갖고 좀 부담이 됐었는데 예. 한 250명 정도 예. 예, 왔었는데 예. 그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한 명 한 명에게 만 원을 그러니까 션 형제가 만 원씩을 다 줬다고요? 네. 예. 그러고 예.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이 돈을 나 혼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단체에 기부를 하면은 나만의 기부가 되겠지만 여러분에게 나눠줌으로써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서 나눔을 시작한다면은 우리 모두의 기부가 될 거라고 그랬더니 그 학생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그날 당장 어떤 결단을 하고 기부를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네. 근데 그건 저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예,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돌잔치 얘기도 했는데 돌잔치도 왜 그렇게 하고도 또 말씀하셨듯이 그냥 우리끼리 조그맣게라도 예. 돌잔치 할 수는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재철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안 크리스찬의 모습은 포기할 줄 아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거를 포기하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 귀하고 그러지만 그냥 이렇게 나누고 또 이것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거를 예, 포기하면서 나누면은 이 아이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주지 않을까. 근데 제 아내에게는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난 아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그게 쉽지는 않았는데 거기에서도 동의해주고 또 저희 부모님도 동의해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예. 그야말로 부창부수 아, 예. 예. 남편의 마음에 따라오는 아내가 있었기에 이런 일이 다 예. 이루어질 수 있었고 예. 그 반듯한 믿음을 갖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쁜 모습을 보이는 우리 시원 형제가 그 한참 가수로 바쁘셨을 때 네. 바쁘셨을 때 역시 그게 통해서 목사님이라는 별칭까지 받으셨다는 얘기도 저희가 들었는데요. 신앙생활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되신 거예요? 예,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모태신앙. 예, 너무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부모님 중에 어머니를 먼저 믿게 하셔갖고 네. 그래갖고 그 안에서 믿음의 유산을 받게 해주셨고 하지만 어렸을 때는 많이 그냥 교회 어떤 친구들과 네. 뭐 어떤 어머니. 때가 되면은 예, 예. 막 뭐를 주고 그러는 것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 어머니가 가시니까 당연히 그냥 따라가는 것 정도로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쌓이는 것 같아요. 아무 그럼요. 생각 없이 저는 다녔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자꾸 쌓이고 쌓이고 그런 게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런 게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저 나름대로도 이제 방황 시기도 있어서 한 7년 8년 정도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가 그런 적도 있어요. 예, 네, 그랬다가 전혀 믿어지지 않나. 이제 딱 가수 진우션으로 준비를 하고자 이제 미국 LA로 들어갔었을 때 한 3주 후에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해서 다시 교회로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다가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한국서 잘 하시지 않았죠? 5학년까지 한국에서 자랐고요. 네. 그 다음에 괌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아, 그러다가, 괌으로? 예. 네. 그래서 괌에서 한 10년 이상 살다가 또 이제. 그럼 가수는 괌에 계실 때 되신 거예요? 아니요. 전혀 그때는 꿈도 안 꾸고 있다가 한국에 우연히 나왔다가 지금 뭐 가수로서 유명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분들에게 가수와 댄서 제의를 받아갔고요. 이제 여기로 다시 들어오게 돼서 그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가수 준비를 하다가 쉽게 말해서 엎어져 갖고 다시 또 댄스 활동을 잠깐 하고 막 그러면서 한국에서 한 3, 4년간은 상당히 어려운 네. 그래서 뭐 겨울에는 지하실에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그런 지하실에서도 1년을 보낸 적도 있고 네, 막 그렇게 보내면서 이제 하는데 그때 참 제 힘으로 많이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이제 교회를 떠나 있었을 때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거쳐갖고 힘든 것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또 딱 가수 준비 기간 들어가자마자 다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럼 몇 년 만에 그동안 이제 말하자면 떠나 있다가 네. 교회로 이제 다시 뭐 한 7년 된다 근데 7년 만에 교회를 다시 나갔을 때 네. 어땠습니까? 그 말씀이 그냥 제 상황 그런 거하고 너무 맞고 그리고 하나님 맞아 내가 잠시 잊고 지내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지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수 활동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저희 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려고 근데 그때 보면은 말이 좀 더 앞섰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팬들에게 그런데도 너무 감사하게 그 앞선 말에도 예, 팬들이 움직여서 예,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됐다는 친구 아니면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됐다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세상과 중간 지점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세상도 바라보며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가 2003년도에 아 이러다가는 내가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교회는 계속 다니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은 죄의식감을 느끼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2003년도에 그래서 저희 진우션 4집 앨범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미국을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놓고 한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1년 동안 미국 LA에서 예,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관계 회복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외에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주시면서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예, 그 안에 족쇄처럼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죄의식을 느끼고 예, 막 그러는 거에서 예. 아 하나님이 더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미국에서 어떤 청년들 집회에 처음 간증을 부탁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너무 막 떨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이제 그때 또 너무나 다행히 한국에 제가 뵙지도 못한 분을 중보기도자로 세워주시고 중보해 주시다가 바로 간증 전날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기 전에는 하나님이 절대 기뻐 받으시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를 예. 보지도 못하신 분이 예. 그러면서 저는 알잖아요. 제가 뭘 못 예. 내려놓고 예. 있는지 예. 그래서 그 전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날 간증을 하게 되고 그러고는 이제 몇 개월 있다가 한국을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직도 연예인이라는 게 예. 이제 연예 활동 중이면 저희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 활동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인기라든가 명예라든가 예. 그렇죠? 이제 그걸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한 달 이상을 지하철을 탔어요. 어디 갈 때마다. 네. 예. 어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알아보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예. 그러고 나서는 정말 자유롭더라고요. 봐주시는 것도 감사, 못 알아봐도 감사. 예. 그래서 그 후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거는 결코 막 죄의식을 느끼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자유로워지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직도 뭐 그러지 못하고 있지만 매일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스트러글링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나의 행복이라는 거는 매일마다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느끼고 그걸 알게까지에는 또 뭔가 통로가 되셨던 분이 계셨을 것 같아요. 예. 그 돌아오셔서 이제 모든 신앙도 회복이 되시고 했을 때
귀한 만남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만났던 분들은 아직까지 계속 네. 만남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미국에 있으면서 이지선 자매에 예, 네. 대한 화상 입으신 예, 예. 그 자매의 글을 너무나 우연하게 접하게 됐어요. 그러고는 제가 이제 간증할 때도 얘기하는 게 저는 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아무 열악, 어떤 열악한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는 저에게 감사, 그 작은 감사를 찾게 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지선 자매를 보면서 아니 나보다 더 큰 감사의 은사를 받은 친구네라는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네. 네. 정말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찾아낼 수 있을까? 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친구가 LA에 간증하러 왔었을 때 네. 제가 또 직접 찾아갔어요. 교회까지.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간증 끝나고 줄 서 있다가 가서 인사를 하면서 저 누구누구누구인데 예,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직도 통화도 하고 이제 이메일도 주고받고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지선이를 통해서는 참 감사. 예, 그게 우리가 그냥 있는 그 자체로 그게 감사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모든 하나하나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이재철 목사님. 예. 예, 제가 이제 관계 회복되고 한국을 들어와서 이제 속히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은혜 받으면 뜨거워지기 때문에 막 약간 들뜬 상태에서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간증 그 전에 또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그 전에는 그런 게 안, 간증이 안 들어왔었는데 그때 딱 들어오자마자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목사님을 딱 이제 이재철 목사님도 제가 직접 전화해갖고 목사님은 저를 잘 알지도 못하시는데 꼭 뵙고 싶습니다. 왜 뵙고 싶으셨어요, 이재철 목사님? 그것도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그 기도하시는 분이 간증 테이블 아니 집회 테이블 보내주셨어요. 네. 그걸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깊이 묵상을 하면서 많이 여러 번 들었는데 네. 제가 한국 나오기 바로 전날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또 어떤 책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 그 책을 소개해 주시면서 한국 가면 꼭 읽어보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딱 읽어보고 했더니 제가 전에 받았던 테이프하고 같은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꼭 뵈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네. 예, 그래서 뵀는데 목사님께서 딱 저보고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린 다음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은혜는 시작이지 다 된 게 아니다. 예. 컵이 있으면 은혜를 받음으로써 그 컵이 채워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컵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 그리고 그 컵에 가득 채우고 넘쳐 흐를 때는 굳이 뭐를 안 해도 삶으로서 나타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들뜰 수 있는 그 딱 그 시기에 저를 잠잠하게 예,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 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무수한 만남들을 통해서 예. 서로 사랑을 확인하기도 하고 또 나의 못난 모습을 보고 내려놓고 내려놓고 하는데 그 만남 많은 만남 중에 시원 형제한테는 이제 아내 정혜영 씨의 만남은 정말 정말 뭐 귀한 만남이었지만 그 프로포즈가 예. 또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또 많은 여성들이 나도 저렇게 좀 받아봤으면 했는데 어떻게 그런 프로포즈를 했습니까? 제 아내에게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네, 정혜영 씨가 안 믿으셨어요? 네, 결혼하면서 이제 믿게 됐는데요. 제 아내에게 이제 항상 그 전에도 어떤 감동을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벤트들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 전에 1년 딱 되는 그날 네. 제가 프로포즈를 한번 했었어요. 예. 예. 한번 그 제 아내와 처음 만난 그 장소에서 예. 프로포즈를 했는데 예. 이제 추운 겨울 날이었어요. 12월 25일. 예. 예. 그 길거리에서 너무도 추운 날이었는데 눈도 많이 예. 쌓여있고 예. 그래서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분위기 너무 괜찮은데 예. 딱 프로포즈를 했는데 예.
이제 당황한 거예요. 본인은 정혜영 씨는 당황해서 뭐 어쩔 줄을 모르다가 아, 추우니까 빨리 차에 들어가자. 예스 노 대답을 안 하고 네, 그렇게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근데 프로포즈를 하면 예스든지 노를 네, 받아야 그거에 대한 이제 또 준비를 하는데 그래갖고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후 한 2년 정도 더 흐른 다음에 그래요? 네. 그리고 2년이 흘렀고요. 네. 네. 첫 프로포즈를 하고 대답을 못 받고 2년 정도 흐른 다음에 마침 또 저희 기획사 모든 가수가 이렇게 모여서 공연을 하는 저희 콘서트가 있었어요. 첫 콘서트였는데 그래서 6시간 네. 1월 1일 2004년 1월 1일 날 종이 땡 치면 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6시까지 하는 그런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예. 그 6시간 공연이 다 끝난 다음에 예. 앵콜곡대에 올라갔을 때 음악을 다 멈추고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음악이 갑자기 멈추니까 멈추고 2층에서 구경하던 그때 제 여자친구한테 예. 걸어가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네주면서 나 결혼해 주시지 않겠니? 예. 그렇게 했는데 예. 그 이제 며칠 지나고 어렴풋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제 아내가요. 예.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랑을 못 느끼면 참 믿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그 프로포즈를 통해서 그 받은 사랑이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 준비하는 바로 한 달 전부터 저하고 같이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됐고요. 네, 그리고 결혼식 후에부터 저와 같이 교회를 네. 다니면서 이 아름다운 부부가 이제 아름답게 결혼하던 날 네. 정말 어떠세요? 지금 보시니까 어떠세요? 봐도 너무 좋아요. 오늘도 사랑합니까? 네. 정말 그 예. 안 믿었던 정혜영 씨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부터 네.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는 그건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남편에게 실망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점점 더 이렇게 같이 신앙인이 되어간다는 얘기인데 어때요?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어떻게 변해가든가요? 저 또한 제 아내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 왜 우리가 이렇게 저는 모태신앙이고 그러니까 그 첫사랑에 대해서 까먹고 네, 네, 살 그렇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제 아내는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나고 네, 하나님이 막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막 너무 기쁘고 그런 거 표현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아 맞아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네. 네, 저런 하나님이라서 나도 저렇게 기쁘고 그런데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기억하게 그렇죠. 해주는 네, 그런 또 통로가 돼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워가면서도 이제 그 아이들 키워가는 과정에서 주님의 마음을 좀 더 또 막 이렇게 닮아간다? 아니, 이렇게 느껴가는 그런 네. 일들이 많죠. 네, 정말 많아요. 하음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그 하음이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씩이나마 더 알아가는 것 같아서 정말 저에게는 저의 아이들이 너무나 큰 선물이고 예. 제 이제 하음이가 뭐 너무나 일화가 많아요. 예. 하음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고 그런 일화가 많은데 이제 말을 막 배울 시기에 아치라고 말을 많이 했어요. 그게 가치를 가치. 발음이 안 돼갖고 아치.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갖고 제가 앉고 이제 제 소파로 가갖고 하음아 아빠 화장실 잠깐만 갔다 올게 그러면 아빠 아치 그리고 같이 가자 네 그리고 하음아 아빠가 저기서 하음이 먹을 거 갖다 줄게 그러면 아빠 아치 뭐든지 내가 뭐 한다면 아빠 아치예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너무 뿌듯한 거예요. 나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네. 아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막 분주하고 뭐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치라고 말하는 걸 가장 기뻐하지 않으실까. 네. 성경에서 새 인물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잖아요. 네. 엘리야 선지자하고 예수님하고
그다음에 에녹. 예.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 시대에 가장 훌륭한 선지자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에녹은 성경에 단 한 줄 써져 있는데 하나님과 매일 동행했다. 네. 그걸 보고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실 게 내가 매일 매 순간마다 아빠 아치라고 고백하는 게 아닐까. 그렇군요. 보통 아빠들 그렇게 못 깨달아요. 예, 귀찮아하죠. 적당히만 하고. 네. 그 두 분이서 편지를 주고받고를 잘 해요? 네, 제가 뭐 기념일 때도 그렇고 네. 어떤 뭔가 느꼈을 때도 네, 제 아내한테 편지를 네. 네, 써요. 결혼 2년 차 될 때인지 2년을 보내고 쓴 글이 있다고 그러시던데 네. 어떤 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책에 제가 실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션 형제가 부인한테 보낸 편지. 네. 네. 제목이 You Are So Beautiful이라는 예. 예, 제목인데 내가 살면서 가장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신과 결혼한 거야. 내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신에게 하나님을 전한 거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느끼는 가장 큰 행복은 당신이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행복해하는 걸 보는 거야. 당신의 하음이 그리고 하랑이에 대한 고백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 몰라. 우리 결혼식 비디오에 나오는 음악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 Every day is my lucky day. 나도 매일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 당신과 사는 매일매일이 나에게 가장 큰 행운의 날들이라고. 내가 생각하기엔 여자가 가장 이쁠 때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할 때 같아. 그리고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아기를 가졌을 때 같고. 나는 당신의 가장 이쁜 모습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본 행운의 남자야. 이제 나는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두 번째로 보게 됐어. 물론 항상 아름답지만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과 함께 You are so beautiful. 아니 이 편지 받은 정혜영 씨는 근데 너무 저런 걸 많이 받아서 이러나? 아니면, 아니요. 근데 예. 감사한 게 예. 받을 때마다 감동하시고 예, 감동하시고 감동하고 감동하시고 예. 감동하고, 감동하고. 예. 눈시울이 젖어져요. 그래요. 예. 그래요. 정말 그 부부야 말이지 하나님이 딱 짝지 어주신 부부. 예. 근데 두 분의 부모님이 예. 그렇게 사셨어요? 아니요. 결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디서 되게 그렇잖아요. 저 누군가에서 그렇죠. 배웠다든지 네. 어딘가 봤다든지 하는 게 내 생활 속에 스며드는데 네. 그러면은 션 형제는 이렇게 가정을 아름답다 남들이 봐도 정말 아름답다고 정말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이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생긴 거예요? 꿈꾸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행복한 가정을. 저는 이제 뭐 불행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남들과 똑같은 그런 평범한 가정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런 데서 자라면서 그리고 뭐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또 제 아내 또한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런 행복한 소박하면서도 행복한 가정을 꿈꿔왔었고요. 예. 근데 이제 만나게 됨으로써 나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신다 그러면 꿈을 주셨으니까 기부라는 것은 누구든지 마음으로는 다 좋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정말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행동으로 해서 정말 실천하는 거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해서 기부는 그렇게 기부하는 마음을 키워나가시게 되셨는지 맨 처음 기부의 씨앗은 뭐예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런 이제 저 또한 이렇게 힘든 시기도 있었고 그러면서 없으면 힘들다는 걸 이제 몸소 체험을 했었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도 이렇게 뭐 넉넉한 저건은 아니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뭐 어떤 이렇게 가수라는 게 한 번에 연예인은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눴었는데
이제 제 아내를 만나고 제 아내가 그런 걱정을 했었대요. 나중에 얘기하는데 예. 저 남자가 나중에 결혼하고도 저러면 어떡하지? 근데 나중에는 이제 결혼하고 예. 나선 오히려 더 예, 적극적이고 함께, 동참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하던 게 결혼하고 나서는 행복이라는 게 막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정 사랑이, 가족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같이 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가장 귀한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는 똑같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인정받고 자녀됨 다른 사람들이 아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왕자들이다 공주들이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고 고백만 하고 내 삶이 안 쫓아가면은 그냥 나는 아무리 고백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 옛날 거지 그 거지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삶이 같이 왕자의 모습으로 갔을 때 정말 다른 사람들도 왕자로 인정을 해준 것 같고 그래서 그 두 계명을 쫓아서 살려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 왕의 자녀된 나는 왕자 된 같이 또 내 아내를 공주로 생각하면서 나는 또 존귀한 왕자가 되고 내 아이들을 공주와 왕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해주는 것처럼 나는 왕이 되고 이런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존귀하게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내가 그만큼 더 존귀하게 되는 거고 내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대해주면은 나는 그 또 그렇죠. 나 또한 존귀하게 되고 그런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왜 가요계에서 목사님이라고 했는지 알겠어요. 예. 우리 시험 부부의 행복은 바로 예. 하나님을 만난 그 자체가 행복이시고 또 서로 부부가 이렇게 믿는 부부로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보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 지금 방송을 보시는 뭐 이 연령층이 다양하실 거 아니에요? 예.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부끄러울 것 같은 생각이 예, 제 자신도 참 부끄러운 예.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떻게 아직 그 청춘인데 저 젊은인데 그 젊은이에 걸맞는 신앙생활이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차원이 예. 보통 차원이 아닌 그런 신앙이에요. 예, 젊은이들이 좀 이 방송을 많이 봤으면 네, 좋겠어요.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시온 가정 예, 부부께서 또 꿈꾸시는 꿈 기도 제목 있으면 같이 나누시죠. 저의 비전은 이것도 이재철 목사님을 통해서 갖게 된 건데 하나님 네. 예, 하나님이 어떻게 정해주신 뭐가 아니라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그걸 쫓아가다 보면은 그게 나의 목적이 되고 그걸로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옛날에 미국을 이제 처음 개척하는 분들도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면서 인디안들에게 수많은 그렇지. 상처를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나중에 목적이 됐기 때문에. 예. 하지만 내 비전이 하나님이 되다 보면은 오늘 하나님이 여기를 가라고 그랬다가 내일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라 하면은 저게 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주신 거는 저의 가정. 크게도 안 보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가장으로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두 아이의 아빠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네,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위해서 예. 또 저를 위해서 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션 우리 형제가 지금 고백하신 것처럼 그런 가정이 되기를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실 줄로 믿고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하나님과 함께 감사합니다. 네.